플라스틱에 붙은 비닐은 잘 제거하고 잘 분리수거해요. 영수증을 모바일로 받으면 쓰레기가 생기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남은 플라스틱 병을 예쁘게 잘라 거기에 스티커 등등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친구한테 선물해보세요. 친구도 잘 좋아할 거예요. 따봉! 약속이 있을 땐 텀블러를 챙겨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회용 컵이 생기면 이렇게 팥줄을 키우는 화병으로 재활용해요. 환경을 위한 날짜들을 달력에 잘 표시한 후에 그 날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잘 실천해보아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위해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은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다쓴 용기는 재활용해요. 우리 집은요. 페이퍼리스를 실천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활용해요. 우리 집은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포장을 해요. 우리 집은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안 쓰는 물건은 재활용해요. 함께해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집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외출할 때는 장바구니와 텀블러를 챙겨요. 음식을 포장할 때는 애착용기를 가져가고요. 일회용 비닐과 포장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설거지할 때는 천연수세미를 사용해요. 아크릴, 플라스틱 수세미에서 나오는 잔여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 생물들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니까요. 다 먹고 난 지퍼백 용지는 재사용할 수 있어요. 시리얼, 견과류, 빵을 보관할 때 유용해요.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고체 비누를 만들 때 더 적은 탄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훨씬 적은 양의 물로도 거품이 씻겨나가니까요. 세탁할 때마다 의류에서도 초미세합성 섬유가 빠져나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대요. 그래서 빨래는 가급적 모아서 한 번에 해요. 이렇게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우리 함께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요.